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 앉은뱅이의 기사 장면이 여러분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베드로의 등장이 초대교회 때 너무 중요했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이 장면은 단지 병자를 일으키는 것 이상의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어부였고 배움도 짧았고 어찌 보면 성격도 굉장히 업다운이 심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장본인이 사실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으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무엇보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정말 좋은 장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컨빅션, 확신입니다. 확신. 이게 베드로에겐 너무 큰 하나님의 은사고 너무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고 큰 믿음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이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사실 오늘날은 열두 제자 중에 좀 비교한다면은요, 베드로보다는 빌립이나 도마 같은 사람이 오히려 좀 이렇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빌립과 도마도 귀하지만은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빌립과 도마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지만 깨달았어요. 도마도 자기의 믿음 없음을 알고 주님의 못 자국난 그 손과 몸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여러분 빌립도 자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이건 몇 데나리온이면 되겠습니다 라면서 계산하면서 나름대로 따랐던 사람이야. 나다나엘도 전도했던 사람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빌립도 없고 도마도 없어요. 그 이후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오늘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본받아야 될 믿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그때 반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좀 같이 또 기도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 중에 하나가 큰 확신의 믿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확신의 믿음.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여러분은 확신의 믿음이 있어요? 아, 믿음이란 게 이거구나.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확신이 없으면 못 깹니다. 깨다가 그냥 졸졸 새는 거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금방 그냥 틀어 막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깹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옥합도 깰 수가 없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어렵죠. 사실 믿음이란 건 본질적으로 확신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믿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 도마나 이 매상의 침이라고 이 손익 계산이 철저한 빌립, 이 도마는 돌다리도 두들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은 정말 끝까지 가면은 그렇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우리도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 같은 마음이 있는가? 나는 좀 빌립 같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이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책이 이 책 중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예요? 베스트셀러가 됐다가 다시 리바이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 A.W. 토저 목사님이 쓴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한국말로는 이것이 성공이다는데 그 영어 책에는 이제 Success and the Christian. 그러니까 성공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그 성공이란 단어는 오늘날 뭐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히트치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성공이 있어야 되냐? 그 본질적으로 어떤 성공이어야 되고 그 성공이 돼야지만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도 흔들리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그 다니엘처럼 올라가도
올라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구질구질하게 살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병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고 삶에서 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쓰느냐, 그 주신 것이 나를 위해 쓰느냐, 이거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 Success and the Christian, 성공과 그리스도인. 그래서 책 제목이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책을 번역했어요. 그 이 책에는요 그리스도인이 꿈꿔야 될 진정한 성공에 대한 31가지 묵상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세상의 성공과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 묵상의 제목이 뭐냐면 대가 없이는 성공도 없다. 대가 없이는, 우리 지난번에 대가를 치러야 대가가 된다, 그렇죠? 대가를 치러야, 그 앞에 대가는 sacrifice, 대가가 된다, big person, 큰 사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대가 없이는 성공도 없다. 그 영어로도 no cost, no success. 우리가 잘 아는 no crown,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crown, 예,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 왕관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향해 스스로를 던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는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재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믿음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음조차도 자로 재보면서 내가 딱 원하고 요만큼 와서 나한테 득이 되면 믿고 아니면은 나는 그 이상은 안 나가고 이런 식의 줄로 재보는 믿음이 너무도 많아서 어정쩡한 믿음. 그 지난번 말씀이 기억나세요? 회색지대에서 나오라.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검정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회색지대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자기로부터 왔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영광이 와도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없으면은 믿음이 자꾸 애매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분명한 확신과 의지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다. 여러분 물론 이 금요 성령 집회 오시는 믿음으로는 뭐 늘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오시기에 바쁜 분들 혹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교회는 나오지만은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오늘 방송으로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나의 믿음에는 얼마만큼의 확신과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바울로 왔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바울.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은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특심 때문에 정말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특심이 있으니까 그 특심으로 초대교회를 변화시키고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요 그의 이름이 원래는 뭐였죠? 시몬, 갈대였잖아요. 오죽하면 그 이름이 갈대였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로 가죠? 페트로. 페트로란 페트로스란 말인데 이 페트로스는 돌이거든요. 돌. 그렇죠? 페트로스. 돌이에요. 그러니까 짱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이 세우신 반석은 베드로 위에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때는 페트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베드로가 반석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돌 같은 그런 믿음이 되었고 그가 그런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의 고백은 너의 고백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괜찮아도 믿음이 없으면 그만큼 살다가 사라지지만 베드로처럼 부족해도 그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니까 그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선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가 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요한과 베드로가 잡혔잖아요. 지난주에 언제 잡혔죠? 지난주에 언제 풀렸죠? 오늘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풀려가지고 나온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소리를 높이는 장면이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기도했다고. 그래서 오늘 소리를 높였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눌게요. 그래서 오늘 합심기도와 통성기도가 얼마나 이 초대교회에 보여준 소중한 기도였는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정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예, 이거다 믿음이 생기면은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 없이 여기저기 눈치만 보는 삶을 그런 사람을 향한 조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술에 취한 친구 두 사람이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 술 취하면 뭐가 오죠? 확신이 생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안 드셔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셔봐야 돼요. 드셔보면 술 취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막 그냥 막 거품도 생기고 과장도 생기고 세상에다 자기 거에 막 나와봐 막 이러잖아요. 나와봐 안 해보셨구나. 막 나와봐 동네 사람 부르고 막 경찰 들어가지고 네가 서장 나와 막 이러고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알아요. 네, 그래서 막 이제 막 부르는 거예요. 술 취하니까 담대해져가지고 사람이 한 친구가 야 친구야 저 달을 봐라.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술 먹은 친구가 무슨 달이냐 저게 해지. 그러면서 둘이서 막 그냥 거품을 풀면서 막 숲, 막 달이냐, 해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랬더니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보자. 여보게, 이게 달이냐, 해냐? 막 그냥 막 분노를 해가지고 막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상황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머리를 끌적거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동네 안 살아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왜 그러면서 도망갔대요. 어정쩡한 거예요. 내가 이 동네 안 살아. 여러분 꼭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라요. 그 스승하고 제자가 있었대요. 스승은 막 확신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꾸지람도 주고 첫 번째 제자한테 썩은 생선을 주면서 물었대요. 어떤 냄새가 나냐 그랬더니 제자가 그대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납니다. 스승이 네 이놈아 네 마음이 썩어서 그렇다 알겠냐 그랬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스승이 제자가 깨달았어. 두 번째인 새까만 김을 주면서 이 김이 무슨 색깔이냐 제자가 검정 색깔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네 마음이 검정이라서 이렇게 보인다 알겠습니다. 스승이 마지막 세 번째한테 이 세 번째 제자가 머리가 아주 빠른 제자예요. 쓰디쓴 간장 한 사발을 주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게 한 다음에 그래 맛이 어떠냐 그랬더니만 이 스승이 이 제자가 머리가 빠르니까 쓰다고 하면 또 네가 쓰니까 그렇다 그럴까 봐 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달어 원샷 그러더래요. 네, 이게 다 우리는 진리보다는 어떤 사람이 누구냐 환경이 어떠냐 여기 대해서 우리는 자꾸 바뀔 때가 많다면 이런 이 조크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막 작용할 때도 많고 환경이 이러면 환경이 움직일 때도 많고 참 그런 우리 스스로 보니까 막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모습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으로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춧돌로 삼았던 사람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집의 모퉁이 돌,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 사내들인 사람들이 그 배우고 율법을 꿰뚫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확신인 거예요.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들이 풀려났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을게요.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들이 듣고 나와서 동료에게 이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눈 거예요. 나눈 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 과정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도 나는 굽히지 않았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근데 그걸 다 나눴는데요. 그들이 듣고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들이 찬양했고 막 소리를 높였다, 이제 목소리를 크게 냈다라고 하는 의미겠지만은 이 말씀의 원어도 그렇고요, 이 말씀의 번역 자체도 워낙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랬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ogether in prayer, 기도, 기도 가운데 그들이 함께 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높였다. They raised their voice, 그들의 소리를 높였다. 같이 in prayer, 기도 가운데.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듣고 성령 안에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을 소리를 높여, 소리를 높여. 이건 아우성을 친 게 아닌 거야. 너무 감사해서 막 그들이 그 초대교회가 같이 막 기도했다는 거야. 자, 우리는 이 기도에서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 가지의 기도를 발견하는데, 여러분이 이미 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 기도에 더 좀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통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이것이 합심이죠. 기도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 기도고 두 번째는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기도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어요? 그가 기도를 통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모든 기적이 일어남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드러남을, 기도를 통해 제자를 뽑고, 기도를 통해 양육을 하고,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기도를 통과하지 않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분 스스로가 당신이 기도하는 분이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분은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의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묵상의 시간, 그 하나님과 조우하는 시간이 가장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단추가 마지막에 위협할 때도 그가 기도로 마지막 위협을 했던 거예요. 저희 선배 중에서 한 분이 정말 큰 교통사고, 옛날에 믿음의 집, 지금은 선한목자교회로 바뀌었는데 그 믿음의 집 부목사님을 했던 선배님인데 그분이 교통사고를 정말 크게 났는데, 저희들에겐 그분이 굉장히 그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였고 선배였어요. 몇 년 윗선배는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그때 저희들에게 충격적인, 아주 너무 굉장히 그 목사였지만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닮고 싶은, 그러나 참 정말 그걸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죄송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몸이 찢겨졌어요. 찢겨져가지고 교통사고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몸이 찢겨지면서 이 안에 있는 내장이 다 나오게 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도 조금의 고통을 겪어보면 알겠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응급실에 이제 실려 가는 과정에서 함께 왔던, 그 차에 탔던 분들이 같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와중에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십자가. 그러면서 그 병원까지 가면서 그가 고백했던 그의 기도를 교우들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감동이었냐면,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긴급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은 동역자였지만 부럽기도 하고, 참 정말 그게 기도의 삶이구나. 근데 이것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님 모습에서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첫 번째, 첫 단추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사건도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도.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한 시간, 거기서 한 시간은 원 아워예요. 정확하게 원 아워. 한 시간도 그 마음을 모아 기도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영적인 전쟁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재판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잖아요. 요한은 뻘거벗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 멀찍이 섰다가 그 어린 소녀한테 자기의 스승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삶에 정말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정말 피와 육으로 뼈 가운데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억울하고 어떤 어려운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심겨진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기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독자적이었어요. 서기관들도 다 독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거기 나와 있는 장면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지체가 돼요. 서로가 hand in hand, 손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되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야말로 온 마음이 같이 연결해서, 열 사람이 모였는데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백 사람이 모였는데도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도 기도의 마음이 합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백 명이 돼도 천 명이 돼도 그 기도가 합심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교회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기도다. 교회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한 기도가 뭐냐 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자녀와 가족 사이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그 공동체 목장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초원과 교회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합심 기도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오거나 교회가 분열돼서 죄송하지만 강도의 구별이 되면은 절대 합심 기도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으로 차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는 비로소 합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살고 그때 성도들이 양육받고 그때 목장이 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수준이 합심 기도의 수준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배고파야 돼요. 우리도 갈 길이 멀어요. 우리도 지난 시간의 아픔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건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합심기도 못했단 말이에요.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목사들의 마음도 나눠지고 장로님들의 마음도 나눠지고 권사들의 마음도 나눠지지만 몸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합심기도라고 안 해요. 그냥 개인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 대표기도하는 사람도 엉뚱한 기도나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합심기도가 아닌 거예요. 목사하고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다 원메시지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게 합심기도. 그리고 이 합심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야. 이걸 꿈을 꿔야 돼. 그러니까 이 꿈을 양육자하고 해야 돼요. 양육자하고 동반자가 모여서 손을 잡고 합심기도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한 마음을 가지고 영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야 돼. 어디서 경험할 거예요? 부부끼리 말씀을 나누면서 영이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해야 돼. 늘 말씀드리지만 부부라고 같은 잠자리에 있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다 마음도 다르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게 여러분 남자와 여자예요. 그렇다면 영이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내 배로 나왔다고 영이 하나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야지만 영이 하나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부모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를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 자녀가 직장도 다녀요, 좋은 대학도 나와요 라고 하지만 부모가, 어머니가 영적인 것을 깨달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언제 말씀 안에 들어오나, 이런 안타까움과 연약함을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 안에서도 함께 손을 붙잡고, 왜 목장이 중요해요?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 목장 안에서 손을 잡을 때 hand in hand, 하나가 되는 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가 되는 거. 오히려 목장 안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분이 수술 받는다고 하니까 그 목장 모일 때 앞에다 가운데다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다 어깨에 손을 두고 그냥 땀이 젖을 때까지 기도해주고, 그런 목장, 그런 목장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녹아지고 합심기도가 되고,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를 내놨는데 그게 뒷담화가 아니라 그 아이, 딸의 아이가 내 딸 같고 그 아들이 내 딸 같으니까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합심으로 목장에서 기도해주고, 그게 목장인 거예요. 사람들은 아직까지 목장을 잘 모를 수 있어요. 목자들도 목자를 하지만 목장의 문제를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을 계속 배워서 가는 거예요. 계속 배워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목사님들 모임이 강북 지방에서 몇 명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지만은 목회를 모른다 우리가. 예, 그건 제 얘기도 하고 거기 모인 목사님들 얘기도 해요. 당신들이 목회를 모른다. 나도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배워가야 된다. 예,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된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합심 기도인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 이것처럼 사단이 싫어하는 기도가 없어요. 사단은 다 각자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다 아들 거, 뭐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다 교회에 모였지만은 다 제각기 있다가 흩어지길 원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어땠죠? 마음이 합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금요 성령 집회 기도가 왜 귀하냐 하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그런 기도. 아멘.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감리교회 설립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뭐 대단한 위인, 뭐 영웅으로 추대되기보다는 이분이 이 살았던 믿음의 이 역사들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사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사실 도마와 같은 사람이 맞아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빌립적인 사람이고, 학문적인 사람, 머리가 아주 뛰어났지만은 뜨거움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지만은 그는 성령을 받아서 목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목사 안수를 받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스스로의 얘기예요. 근데 그가 회심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올드스켓 거리의 한 예배 모임이었는데, 그 예배 모임은 목회자들 모임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했던 올드스켓 가에 모였던 모라비안 교도들, 평신도들의 모임이었어요. 네, 평신도들이 뜨겁게 합심으로 모여서 매 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였던 그 소그룹, 그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었던 그 집회로 갔던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를 처음 만났던 것은 그가 캐리어를 좀 쌓으려고, 그는 사명감이 있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는 워낙 옥스퍼드 교수를 하기로 원했어요. 그랬던 사람이고 교수의 어떤 아주 팔로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질을 가졌고, 25살 때, 23살 때 논문을 완성했고, 25살 되기 전에 PhD를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게 똑똑한 사람. 그리고 그는 옥스퍼드의 교수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그가 조지아 사바나라고 아틀란타에서 한 10시간 정도, 7시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영국 사람들이 가서 거처했는데, 거기 가서 이민 목회하고 영국 이 인디언들을 선교한다는 명목으로 간 거예요. 총각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대서양에서 옛날 배가 얼마나 뭐 요즘 같지 않잖아요. 큰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서른 살도 안 된 웨슬리 목사님이 부들부들 떠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가 공부했던 거 다 끝나는 것 같고, 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뭐 목사인데도 그
그냥 난간 붙잡고 그냥 팍팍팍 떨고 있는데 밑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배 밑에 선창에서. 이 깜짝 놀라가지고 갔더니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손을 잡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소명, 사명, 소천이죠. 그야말로. 그렇게 찬송하는 모임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오늘날의 중보기도의 원천 오리지널입니다. 오늘날의 중보기도를 만든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조지아 가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웬걸. 거기서 결국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거기서 이성 문제 생기고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밤에 출행을 해서 밤에 짐 싸가지고 대서양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왔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게 내가 목사가 뭔가. 그러다가 생각난 사람이 평신도 그룹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다고 하는 올드 스케이트 거리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마침 한 집사님이 평신도가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내게 믿음이 없었구나.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구나. 종교적인 의식만 있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이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똑같지 않아요? 내게 정말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죽어도 좋다. 나는 망해도 괜찮다. 믿음이 있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 믿음이 오니까 이 웨슬리 목사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감리교가 생긴 거예요. 이 감리교의 믿음은 뜨거움의 믿음이거든요. 확신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감리교가 일어났고 웨슬리 목사님 그때부터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까탈었고 돌로 재보고 계산하기 좋아했던 그 사람이 확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 뒤에는 이 수잔나 웨슬리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날마다 웨슬리한테 편지 써가지고 너는 믿음이 없다. 머리는 좋은데 믿음이 없다. 그때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에게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게 참 어머니가 영적인 멘토가 된 거예요. 이때 웨슬리 목사님의 훗날 고백에서 했던 말이 인생의 절박감이 기도를 통과할 때.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인생의 절박감이 기도를 통과할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풍랑과 아픔과 고난이 오히려 기도를 통과할 때, 근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면은 괜히 헛고생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통과할 때, 교통사고가 기도를 통과할 때, 가난이 기도를 통과할 때, 인생의 실패가 기도를 통과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은 실패는 그냥 또 실패야. 실패를 100번 해도 몰라요. 아픔을 100번 겪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이 기도를 통과할 때,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기도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응답이 손에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선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통과하게 한 건 망하지 않게 하세요. 결국은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과하여 버티는 줄 믿습니다. 이게 키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합심 기도가 마음이 맞는 그 목장과 그 양육자와 그 장로님과 그 중보 기도자들과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합심 기도, 여러분에게 이 합심 기도의 은혜, 능력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괜히 어디 집회 가면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괜히 부탁합니까? 그냥 나갔다고 담임 목사니까 기억해달라고 그런 차원으로 기도하면은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걸 듣고 정말 기도해 주던 분이 있어요. 저는 알아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바빠서. 근데 어떤 분은 듣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비밀하고도 신비한 영역인 거예요. 그 기도가 모아질 때 영혼이 깨지고 그 기도가 모아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함에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다하며 그때 성령께서 역사했던 것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합심 기도가 좀 더 이제 훈련되고 이렇게 이제 금요 성령님께 온 분은 이제 2부와 3부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 기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묵상 기도 계속 묵상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묵상 기도하고 조용히 회중 가운데 기도하다가 이제는 좀 이제 성막 기도로 가고 요즘은 소리 내어서 조금씩 예배 때 1부 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로 이제 바꿨고 2부 3부는 소리 내어서 나의 기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 내가 소리를 내었어. 그러니까 예수 처음 있었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 간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하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는 교인들은 내가 직접 하는 기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합심 기도가 없으면요 20년, 30년 믿어도 봉오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요. 늘 속으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근데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면은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훗날 1년, 2년이 지나면은 막 기도가 막 팍팍 와그락그락. 막 그냥, 막, 이런 표정이 왜 그러세요, 다들. 막 그렇게 크으 돼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는 순복음 교회인가? 무슨 순복음은 누가 뭐 다른 뭐 무슨 전매 특허를 했어요? 순복음 기도가 어디 따로 있어요? 워낙 순복음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감리교에서 나왔는데 아세요? 순복음이 감리교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자 그게 주축이 돼가지고 여기서 나온 게 순복음이고 거기서 좀 더 성교를 중심으로 나오자는 게 성결교회인데 원래 감리교가 어머니 아니에요. 기도의 뜨거움이 감리교가 어머니라고요. 우리는 강남 중앙 감리교 교단은 물론 따질 이유는 없어요. 저는 꼭 그렇게 믿고 싶거나 여러분에게 뭐 어느 교단 여러분 감리교회 감리교 가십시오. 뭐 장로하십시오. 이제는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진 데 가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가진 감리교회 이 자산이 영적 자산이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영적 봉오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꾸 연습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옆에 사람들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보세요. 두 번째 기도는 뭐죠? 그들이 마음을 합하여 그 다음에 뭐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두 번째는 그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이게 바로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묵상기도와 통성기도가 있어요. 묵상기도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아주 깊은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정말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통성기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묵상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기도 안 하는데 묵상기도 한다 그러면 그분은 조는 겁니다. 그냥 확신하면 돼요. 통성기도를 필히 통과해야지 묵상기도를 가는 거예요. 통성기도 없이 그냥 눈 감고 있으시면 그냥 마음을 비우고 계신 분이세요. 좋다. 그러면서 계신 분이에요. 자기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묵상하기는 어려워요. 이 통성기도에 성경이 가장 본질적인 마음을 합하는 합심기도와 소리를 낼 줄 아는 속에서 영으로 소리가 뻗어나오는 통성기도가 있어야지만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묵상기도까지 가요. 자, 묵상기도는 자기를 깊이 보는 기도지요. 사실 주님은 묵상기도에 익숙하신 분이었어요. 쉬면서도 깊은 묵상기도를 했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묵상기도를 깊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가 묵상기도가 아니고 합심기도와 통성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묵상기도가 좋았으면 묵상기도를 먼저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성기도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공동체에 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성기도, 묵상기도 어떤 것이 좋냐?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걸 경험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합심기도를 경험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소리를 함께하는 통성기도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통성기도를 필요하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 통성기도의 비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제가 잠깐만 한번 여기 한번 비춰봤는데요. They lift up, 그들이 올린 거예요. Their voice, 그들의 보이스를 lift up이라는 거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Lift up은 손을 올리듯이 어떤 물건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보이스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좀 여러분에게 좀 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To God,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lift up,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with one accord, accord란 말은 조합, 하나가 됨. 어코드라면 코드가 하나란 말입니다. 코드가 하나가 돼요. 한 마음이 돼요. With one accord, with one accord. 그들이 하나가 돼요. 그들의 소리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가 크고 누구의 목소리가 작고 이게 아닙니다. 서로 막 기도가 서로 도와주면서 기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음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온 태도와 마음이, 온 감정을,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향해 모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사건이 너무도 충격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저 사람들의 믿음이 내게도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쏟아서 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부부싸움 할 땐 그렇게 소리가 막 나오는 분이, 부부싸움 할 땐 졸음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는가, 막 화통 삶아먹은 소리가 막 나오는데, 교회만 하면 자기는 양인 거, 양. 이게 뭐냐 하면 영적으로 붙잡혀서 그렇지 뭐 딴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만 동창들하고 노래방 가면 목이 쉬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목소리도 안 내. 찬양할 때도 소리 옆에서 들어보면 무슨 금붕어 띠야? 소리를 안 내. 그 사람들은 노래방 데려가 보세요. 막 갑자기 마이크를 붙잡고 막 탬버린 가지고 막 머리를 치고 막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노래방만 가면은 그렇게 격분하는 사람이 왜 교회만 오면은,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는 왜 이렇게 얌전해요? 그 얌전한 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한번 뚫려야 돼요. 이게 통성기도인 거예요. 세상에서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교회에서의 담대함이 있을 때 세상에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럴 때 담대하게 탁 잡잖아요. 네? 그런 믿음의 사실은 우리 안에,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 보세요. 온 성도들이 소리를 내어서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여기 야구장 처음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는 야구장을 처음 가고 마음에 좀 기대는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TV랑 보는 거라 현장에 가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아니 다 미쳤어. 완전히 다 미쳤어. 이게 진짜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어. 와, 완전 난리더라고요. 그 진짜 막 뭐 유흥원하는 팀 보니까 뭐 막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 소리가. 갑자기 나는 목사니까 오늘날의 교회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막대기 가지고 꽁 치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다른 게 없잖아요. 아, 아홉 명이 서가지고 한 놈이 막대기 가지고 치면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소리 지르잖아. 그게 뭐 재밌다고. 도대체 뭐가, 이게 뭐야 도대체. 현상적으로만 봐봐요. 그냥 나무 막대기 가지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칠 때마다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나고 막 거기는 선수들 이러면 뭐 플레이 뭐 이건 또 뭐 옛날이지만 지금 이거 플레이 하는 것도 벌써 이 진짜 이 옛날 얘기는 막 장찬영 그러면 또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삼천칠박수밖에 모르니까. 근데 거기 완전히 음악도 다르고 앞에 막 아가씨들 자매들이 나와서 막 그거 보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막 소리도 엄청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미 목사님들이 익숙해요. 이미 목사님들은 이분들은 난 목회만 한 줄 알았더니 이미 가보셨어요. 나만 못 간 거예요. 나만, 나 혼자 내내 교회 지키고 목회하고
내가 사실 마을로는 가라고 했죠. 아, 여기 잠실에 있는데 체육관도 좀 가고 아이들하고 축구장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실 이제 또 젊으시니까 가셨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가자마자 금방 벌써 딱 거기 되더라고요. 막 일어나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집사람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0분도 안 바뀌어서 집사람이 일어나더라고요. 집사람이 일어나지만 쿠션을 밟고 막 저한테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저도 갑자기 막 그래. 너무 신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With one accord. With one accord. 만약 거기 가가지고요 가만히 있고, 그거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거는 정말 바보예요. 경기장 가가지고 가만히 있고 거기 가서 아버지 막, 이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막 해야 돼요. 그게 스트레스를 풀고 끝난 다음에도 안 가고 이게 막 그러니까 끝난다. 야, 이러니까 5시간을 보는구나. 5시간을 보는구나. 여러분 경기장만입니까? 이거 이상하죠. 그날이요 경기했는데요 예고편이 있는 게 무슨 무슨 가수 무슨 우리 저기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우리 그 젊은 우리 가수들 나오는 거 예? 아이돌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아이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하다는 거예요. 더 거기에 온 마음을 쏟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쏟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하고 내 사회적인 경력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고 두 손을 들고 마음껏,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공동체에게 보여줬던 기도의 모습이라면 정말 우리도 회개해야 된다고요. 돌아서야 된다고요. 어마할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어마한 사람 요 앞에 좀 앉히지 좀 말게 해주세요. 네? 가만히 어떡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네? 그 사람 말고 좀 스위치해가지고 교회 좀 자리를 좀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좀 뒤에도 가서 앉아있고 이 앞에는 막 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목사님들 찬양팀들도 너무 힘이 나잖아. 예? 근데 또 교회는 보니까 앉은 자리에 그 사람만 앉아 계서 돌아가셔야지만 그 자리가 비는 거야. 50년, 60년은 그 자리에 중창 앉아있으니까 정말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대배를 왜 들어요? 온 세대배를 아이들이 하는 것을 같이 해보자는 거 아니야. 그 3개월마다 우리가 하자고 했잖아요. 다시 저도 마음을, 주차 때문에 총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애를 써가지고 주차문 좀 확보하고 어쩐지 그래서 2부, 3부 때라도 다 모여서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하자 말이야, 잔치. 마음을 모아서 자꾸 연습해보자 말이야. 그냥 있으면 나이는 늙는잖아. 그냥 있어도 늙으니까 늙는 거 이대로 가지 말자. 자꾸 아이들하고 같이 마음도 합하고 청년들도 올라오고 어른들도 올라오고. 왜 3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 저기 이장로님하고 김장로님 왜 제가 위에 부탁했겠어요? 예? 박자도 안 맞는데 이거 스텝도 안 맞으시고. 이게 어렵다고 여러분 올라와 보세요. 이때나 내가 장로님들에게 편하게 얘기하지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같이 갈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런데 몸은 따로 간다니까. 이 사람은 일로 갔는데 나는 일로 간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분들이 새 가족 중에서도 여러 연약하면 야 장로님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시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두 분이 순종하신 게 진짜 귀한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그래 같이 찬양하자. 같이 몸치면 좀 어떻고 음치면 어떻고 영치만 아니면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게 with one accord, 마음을 합하여 소리를 높여.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지, 정, 의. 이 세 가지 단어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 지라고 하는 믿음은 예를 들면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까 마지막에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필이 통과될 게 뭐냐면 정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쏟는 것을 굉장히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천박하거나 아니면 가벼운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젓하고 굉장히 이런 거를 거룩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법궤가 왔을 때 에봇이 떨어져 속옷이 드러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하니까 위에서 위층 발코니에서 있었던 다윗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속으로 웃는 거예요. 아이고 저 왕 주제. 그러니까 목동 출신이지.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네. 그 위에서 비웃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태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건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였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도 상처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음이 되니까 상처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정의를 다시 봐보세요. 지를 말씀을 안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까지 가려면 정이 와야 돼요. 정. 예. 이 정이 와야지. 마음의 감정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쏟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알고 의지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이라고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쏟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그래봤자 예수님께 사랑이 없는데 마리아를 왜 사랑했어요? 그가 옥합을 깨는 사랑의 표현이 있었잖아요.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공대생입니다. 나는 문과생입니다. 나는 뭐예요? 뭐 요즘 뭐 애들 뭐 하는 뭐 MBTI에 나는 뭐 E이고 I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E이고 I이고 뭐 내적이고 아우터 뭐 외적이고 이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정을 쏟아 붓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온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이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대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영적 전쟁이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은요, 어떤 이게 서클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꼭 그 다음에는 악령이 반대하는 게 딱 나와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자, 25절, 26절 한번 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다윗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에 썩은 안에 상처가 있냐, 분노. 분노. 하나님의 은혜에 옷을 입고 막 내려갈 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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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 이런 마음이 뭐야? 분노의 마음. 그러니까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한 허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색깔이 왜 저러냐? 아, 나는 고상하다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결국 뭐야?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헛똑똑이.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다 같이요 대적하도다. 하나님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대적하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에게 지적으로 얘기합니다. 통성기도 합심기도 얘기 안 해도 돼요. 묵상기도 얘기하자 그러고 조용히 가자 그러고 제가 여러분의 쩍쩍쩍쩍 철학적 인생적 뭐 이런 거 사변적 윤리적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바뀌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을 바꾸질 않아요. 성령의 은혜로 정말 자기의 마음에 그 썩은 감정, 상한 감정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합심과 통성의 그 마음이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한 번만 경험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중에 경험한 백돈 노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계속하는 이유는 아직도 약한 분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직도 믿음의 교회 계속해서 새가족이라든지 교인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경험한 사람. 27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체신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자리를 유지했던 사람.
예수님의 생명 되시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에요. 그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영어에도 against 대항하여.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는데 그것을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그들이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이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라면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교회에게 주신 무기가 뭐냐? 거슬리고 대적하고 분노하고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의 무기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합심기도와 통성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얼마든지 깊이 묵상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모였는데 묵상기도 하고 혼자 있는데 막 난리를 치고. 여러분 이거 바뀌는 거 안 돼요. 같이 있을 때는 같이 마음을 앞에서 하고 홀로 있을 때는 얼마든지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할 수 있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합심기도 그리고 통성기도. 이제 마지막 결론 볼게요. 자, 이들이 기도의 마지막을 봐보세요. 자, 네 가지의 동사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29절 주여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어떤 간절함이 있냐? 첫 번째 29절에 두 개, 30절에 두 개인데, 첫 번째 주여 이제도 지금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너무너무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이 마귀들의 이 위협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모든 위협, 도전들,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 이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울타리를 세우고 기도의 장벽을 세우고, 이것이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그 악한 영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마다 또 기도해서 또 이틀 이기고, 또 기도해서 또 이틀 이기고, 3일 이기고, 하루 이기고. 매번의 은혜와 매 시간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매 시간마다 오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옛날에 모아두었던 걸로는 안 돼요. 옛날에 믿음 은혜 가든, 내가 청계산에서 은혜 받았는데 그거 가진 택도 없어요. 고음국을 지금도 아직도 끓여 먹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고음국을 얼마나 끓여 먹으려고. 그건 안 돼요. 옛날 거예요. 지금의 유혹은 지금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께 나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 아시죠? 굽어보시옵고. 그 위협함, 나를 지금 넘어뜨려 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내 아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보게 해주세요. 내 아이를 내 24시간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말씀의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과하니까 주님 저를 영적인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두 번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10분이 그냥 생명의 10분이 아닙니다. 이 10분이 이제 주일날 말씀으로 나갈 건데, 주일날 말씀에서 왜 10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놀랍게도 예레미야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하고 연결이 다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낱개의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보고 구약에서 예레미야를 보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영적 전쟁을 알고, 두 번째 말씀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30절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게 중보자와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에요. 손을 내밀어 우리가 형제를 향해 기도하고,
그 형제를 향해 찾아가 기도하고 병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저를 위해 목회자들을 향해 찾아가고 기도하고 그 영적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한 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기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이고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그렇게 한계를 시키고 기도를 그렇게 딱 리밋을 잡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멀리 해외에 있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는 영적 미사일인 거예요. 정확히 가서 꽂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거기에 가는 거예요. 여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없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내밀고 여러분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우리 거기 가서 기도합시다. 순종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 출장가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이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는 그때 월곡동에 있었지만 여러분 여기 있어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제가 거기 있는 분들에게도 지금 저를 위해서 여러분에서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 그 기도가 모여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에게 하는 인사치레 말 같지만 제가 여러분 목양 칼럼에다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몇 개 그냥 상징적으로만 썼지만 10년 만에 처음 집회라고 10년 만에 이렇게 은혜 받는 집회라고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한 그 마음이 뭐예요? 그게 강사 잘나고 교회가 괜찮은 새가 아니라 기도가 모아지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다 같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사와 기적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온통 우리의 인생은 사실 기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인인 표적이라는 건 사인이거든요. 여기 기적이라는 거 말씀 띄워줘보세요. 기사라는 것은 미러클이고요. 사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모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사인이구나.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 이 일 당하겠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게 사인인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그 시그널이라는 단어거든요. 사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교통사고를 우리 가정은 참 많이 당했어요. 그 이후에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겨나가는 일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 걸 때 진짜 저는 뭐 그렇게 기적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서는 모든 게 기적이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이 기도의 제목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합심하여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31절 어떤 일이 났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한번 묵상해 본다면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났는데 동그라미 집어서 진동하더니 이 진동했다는 건 그 말대로 흔들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사루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바다의 파도가 돕다라는 단어예요. 이 사루오는 그냥 진동하다로 쓰기는 안 돼요. 파도가 돕다는 말에서 파송된 거예요.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 은혜의 파도, 예, 진리의 파도, 말씀의 파도가 그 가운데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거기에 파도가 왔다는 거예요. 파도가 영적인 파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에요. 오늘 이 웨이브 파도가 하나님의 파도가 우리 마음에도 잔잔 하게 파도가 치다가 그게 막 그냥 하나님의 강풍이 되어서 나를 뒤집어 엎고 이런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인생 보면은 정말 다 똑같이 사는 거고 그냥 새끼 밥 먹는 것처럼 따분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심기도 마음을 아파요
기도 제목 하나 줄 때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온 마음을 합하자고요. 온 영이 스피릿들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온 영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연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연습을 하자고요. 온 영을 모으세요. 영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껏해도 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남아서 기도해도 그 기도할 때 마음을 쏟고 온 마음을 쏟아붓는 그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싸루어 정말 파도같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여 진동하는 거예요. 몸도 진동하고 영도 진동하고 그런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퍼하고 낙망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면 적지 않은데 여러분들도 함께 거기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합시다.